5, 6, 7, 시작! 여기 있는 모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컨닝을 준비했을 것이다. 저기 보이는 치마스. 네일아트. 그리고 페퍼뼈. 하지마. 사! 아직도 초보적인 기술을 쓰는 친구들이 있구만. 물병, 네일, 치마. 자네는 내 앞에서 치마가 통할 거라고 생각해. 나가. 나가! 시작부터 세 명이 탈락이라.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? 겉으로는 여유있게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이크야. 밑에 제3의 손이 존재하고 있었어. 바지 지판에 컨닝 페이퍼를 숨겨놓은 저 친구. 멀리서 글씨가 안 보일 땐 야한 생각으로 원근감을 조절하고 있어. 하지만 저 정도의 기술로 홍석천 교수를 속이기엔 부족하지. 갑자기요? 초짜들은 대충 다 빠진 것 같고 진짜 고수들만 남은 건가? 역시 기존의 방법들은 전혀 먹히질 않고 있어. 아니 저건 겉보기엔 난잡한 옷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팔뜨기로 보면 컨닝 페이퍼가 보이는 매직 아이옷이야. 21세기 신개념 컨닝이라고. 매직 아이는 너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나? 자랑스럽다 사팔뛰기. 강의실 왜 이렇게 추워? 아, 아 저걸 추운 척 블라인드를 걷고 밖에 있는 스나이퍼가 레이저로 컨닝 페이퍼를 쏴주고 있어. 드디어 외부 인력이 동원되기 시작한 거야. 나가. 말도 안 돼. 나가! 죽이지, 나가! 용케도 아직 안 걸렸고. 어디가 얼마나 버티나 한번 두고 볼까? 지금! 모든 수를 다 읽고 있어. 대단하군, 홍석천 교수! 아니, 아니, 저건. 좋았어. 차가 체면을 통해 어제 공부하던 대로 체면 여행을 떠났어. 전혀 컨닝의 흔적이 남질 않아. 이건 완전 범죄야. 네 체면에 내가 못 들어올 줄 알았냐? 아, 자기야! 젠장, 나 혼자 남은 건가? 대단하군, 정상원. 아직 컨닝을 걸리지 않다니. 이 순간을 위해서 3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. 보여드리죠. 내 비장의 컨닝 기술! 알버트 아인슈타인. 아인슈타인이야? 말도 안 돼. 건강을 위해서 신내림을 시도하다니. 3, 4, 5, 3, 제곱 5, 1, 5.
정상은. 하지만 이걸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야.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지 그랬어, 이 친구야. 아무튼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나자고.